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 가지 나머지 정리라는 타이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23번째, 24번째 영상을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 문제는요. 자, 우선 교과서에서 다루는 풀이법 당연히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23번째, 24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차수 줄이기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3번째, 24번째 영상 꼭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정리를 정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풀이 과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몫을 언급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자, 다시 몫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는요, 몫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몫을 언급하는 문제는 조금 독특한 문제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유형은요, 자, 여러 가지 나머지 정리라는 타이틀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자, 풀이의 시작은요, 당연히 나눗셈 관계식을 작성하는 것부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조건은요, 우선 자, px를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랬으니까 이제 몫은요, 여러분들이 q1x라고 먼저 적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수 자리에 x 플러스 1 제곱 x 플러스 3 물론 적혀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1은 0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요, p-3은 12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조건 또 적어 볼게요. 자, px를 x-1제곱 x-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은 q2x 적어 주시고요. 나머지 x제곱 플러스 3x 적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x에 1을 대입해서 p1은 4 얻어낼 수 있고요. 또 x에 2를 대입해서 p2는 10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적어볼까요? 자, 문제는요, px를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으니까 몫은요 q3x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요, 제수가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A와 B와 C를 구할 차례네요. 당연히 자, 눈에 보이는 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B 플러스 C가 되고요. 우리 저 위에 보시면 아까 P-1을 0이라고 찾아놨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0을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를 대입해봐야겠죠. 자, P1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X에 1 들어가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P1이 4라고 했죠. 또 4 붙여주시고요. 자, 또 뭘 대입해볼까요? 자, 뭐 대입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한데요. 원래 자, 이 자리가 지금 3차식인데 이 3차식이면요,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나오지 않고 1차 인수 3개를 주었다면 3번 대입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 줄어서 이렇게 식 2개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위에서 구해놓은 p-3 또는 p2의 값은 언제 활용하냐고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기 나와있는 p-3 값과 p2의 값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조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을 때는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가지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자, 우선 풀이의 시작은 나눗셈 관계식으로부터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또 적어볼게요. 자, 조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대로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좌변 px를요, x 플러스 1제곱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고 적어주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자, 이 부분 X제곱을요. 자,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23번째, 24번째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된다고. 왜 X제곱을 X 플러스 1제곱으로 바꿨는지 그 영상 보고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면 2X라는 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붙여주셔야 그 부분을 날릴 수 있고요. 또 X 플러스 1 제곱을 전개하면 1이라는 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그 부분 역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게 되죠. 자, 이제 뒤에 남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공통인수로 보이시지 않으세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요. 정리해서 뒤에다 붙여주십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또 작성할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요. PX를 X 마이너스 1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목 Q2X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X 제곱 플러스 3x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변형했듯이 얘도 변형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얘는요,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p1 값은 4라고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얘는 위에 것처럼 변형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은 뭘 보고 하나는 변형을 하고 하나는 그냥 단순히 1을 대입해서 p1 값이 4 이렇게 찾아낸 걸까요? 자, 바로 문제를 본 거죠, 저는. 자,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1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는 이 조건은 변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라는 조건, 얘 때문에, 자, 이두 번째 조건에서는요. 단순히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p1 값이 4라는 조건으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풀이 과정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P1 값 4를요, 조금 있다가 활용할 거니까 일단 노란색으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적을게요. 자, 문제는요, PX를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3X 적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적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식이 같고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면 EAX라는 항이 나오죠? EAX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EAX 뒤에 붙였고요. 또이 식을 전개하면요. A가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A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BX 플러스 C를 역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변형을 했죠. 이 변형과 관련된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번째, 24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두 개로 묶어주십니다. 자, x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요, x 마이너스 1 Q3X 플러스 A. 자, 확인 가능하시죠? 네. 다음에 이 뒷부분은요, 자,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서 우선 1차 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 잘 보시면요, 이제.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이 부분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나머지 이 부분이 서로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하나 더 찾아야죠. 어딨죠? 그렇죠, 여기 있죠. P1이 4라고 했어요. 자, 이 P1은 여기에 대입을 해줘서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립방정식 1식, 2식, 3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잠시 멈춰 놓고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연립방정식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풀어보시면 A는 3,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A값, B값, C값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하는 거죠. 자, 문제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A값, B값, C값 넣어주시면 자, 나머지는요. 3x제곱 플러스 2x-1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 문제 우리가 전에 23번째, 24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그 유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차수 줄이기로 풀수 없을까요? 별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별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늘 강조하는 바로 그 차수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조건을 먼저 적을게요. 자, 조건은요. 자, 당연히 여기까지는 같고요. 자, 차수 줄이기. 혹시 오늘 처음 이 영상 보시는 분 계실까 싶은데 저 위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차수 줄이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차수 줄이기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 부분이 0이 된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차수 줄이기는 이차식을 만들어서 시작하잖아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0인 것을 포인트 잡아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작성을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서 좌변에 2x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x제곱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변형을 시켜주십니다. 자, 요게 바로 차수 줄이기죠. x제곱 2차식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1차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제곱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바꾼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일단 칠해봤고요. 자, 관계식을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x제곱이잖아요. 이 x제곱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해주시면요. 이렇게 간단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두 번째 조건은요. 당연히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해서 p1이 4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적어보면요.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아까 보셨으니까 제가 바로 썼고요. 자, 여기서 또 x제곱 보이시죠? 자, 그래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확인 가능하시죠? 지금 차수 줄이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요. 앞과 마찬가지로 이두 부분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x제곱을 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지금은 차수 줄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로의 풀이법은요, 아까와 동일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와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와 같고, 또 p1 값이 4라는 걸 통해서 아까처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나머지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정리 문제 지금 거의 한 10문제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정말 다양한 유형이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직접 확인 잘 하고 계시죠? 자, 나머지 정리는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한두 개만 좀더 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인수 정리, 인수분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29번째 유형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